외치대학교 병원 위장관외과 간호사 차하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암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궁금증을 저희 교수님께 오늘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서정은입니다. 교수님, 미암은 워낙 알려진 질환이다 보니 보통 많은 환자분들이 소화불량이나 혈변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는데 그러한 증상들이 미암의 전조 증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화불량이나 복통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이 꼭 위암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런 증상과 함께 혈변까지 있는 경우는 상당히 진행된 위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비특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만으로 위암을 진단한다기보다는 위 내시경을 꼭 시행을 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맞고요. 증상이 있어서 그때 가서 위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암이 상당히 진행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야지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위암에 걸릴까봐 너무 두려운데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위암에 걸린 환자분이 계시면 저 역시도 위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건가요? 사실 위암에 대한 원인은 아주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요. 다른 암과 달리 위암은 유전적 소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분들 중에 위암이 있다고 꼭 내가 더 걸린다는 그런 건 없는데요. 사실은 생활습관이랑 더 식생활습관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전적 요인보다는 가족끼리는 사실은 음식을 같이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맵고 짠 음식이나 햄이나 가공 소시지 같은 인스턴트 음식 그런 것들은 위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이 30분에서 1시간 동안 위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동안 점막층을 손상시키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위염이 진행되다 보면은 만성적으로 이제 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교수님, 그럼 가족력보다 식습관이 더 위암의 중요 요인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맵고 짠 음식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부터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과 내시경을 통해서 위암이 발견된 후에는 어떤 기준을 통해서 위암 수술이 진행되나요? 위암은 사실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 벽에서 이제 암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 깊이에 따라서 사실 나눈 거고 그래서 사실 깊이가 얕고 분화도가 좋은 암은 요새는 내시경으로 시술로도 많이 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시경 시술로 뗄 수 없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된 조기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2기에서 3기 정도에 해당하는 진행성 위암은 아직까지는 수술을 해야지 완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술은 위를 한 3분의 2 정도 자르는 위아전 절제술이 있고 위를 전부 자르는 전절제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암이 어느 위치에 생겼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암이 주로 하부 쪽에 있으면 3분의 2 정도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 하시는 경우가 많고 암이 상부 쪽에 있으면 전절제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 위암 수술은 홍만 떼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눈으로 보는 그 홍만 떼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적으로 퍼져 있는 암세포를 다 깨끗이 잘라내는 게 암수술의 목적이기 때문에 암이 퍼져나갈 수 있는 림프절이나 혈관까지 다 절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3분의 1을 자르든지 전부 자르든지 그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교수님, 그럼 위암 수술할 때 위를 왜 이렇게 많이 떼는가 했더니 전이되지 않도록 림프절을 다 절제하는 거였군요. 오해하고 계셨던 많은 환자분들의 오해도 다 풀리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 위를 그렇게 절제를 하고 난 후에도 환자분들이 다 식사가 가능하신 건가요? 네, 사실 외래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위를 절제하고도 식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은 위의 별명이 우리 몸의 밥통입니다. 한 1.5리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소화기관인데요. 입에서 음식물을 드시면 식도를 타고 그대로 내려와서 위에서부터 사실 소화가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위가 없어지고 그래서 식도랑 소장을 문 앞에 놨기 때문에 소장을 통과할 수 있는 만큼의 음식물을 먹는 그런
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의 변화만 잘 적응이 되시면 드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 교수님, 그럼 조금씩 천천히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군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식습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위 절제술 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위를 절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문합하게 되는 건가요? 위를 3분의 2 정도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십이지장과 연결을 하거나 공장을 연결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하게 되고요. 위를 전부 절제하는 경우에는 거의 100% 식도와 공장을 연결해서 내려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위 수술은 정말 섬세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일을 하다 보면서 위암 수술의 종류가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또 로봇 수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장단점은 어떻게 되나요? 네,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어떤 수술이든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개복 수술은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방법으로 우리가 직접 배를 열고 직접 장기를 만지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개선의 길이가 길고 해서 통증이 있고 회복이 좀 더디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발전한 게 요새는 거의 대부분 복강경이나 로봇 같은 미세 침습 기술로 하는 수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복강경이나 로봇은 개복과 달리 조그만 절개창을 몇 개 뚫어서 기구가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라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통증이 적고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복강경이랑 로봇은 둘 다 미세침습적 수술인데 복강경에 비해 로봇이 더 좋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복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가 이제 두 손으로 기구를 넣고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기구가 사실은 다 직선입니다. 그래서 닿을 수 없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수술자가 따로 앉아서 하는 콘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하고요. 그래서 피로도가 아무래도 복강경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고 또 화면도 우리가 이제 수술자가 보는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그게 3D 화면으로 더 선명하고 잘 보여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기구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처럼 360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고 그래서 좀 더 미세하고 더 깊은 곳에 있는 림프절 절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좋은 시야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의 경우에 로봇 수술의 장점을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림프절 절제하는데 좀 더 수술자가 용이하기 때문에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조기 위암도 물론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림프절 전이가 의심이 되는 2, 3기 정도의 환자들이 로봇 수술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럼 림프절 절제가 더 중요한 환자들에게 로봇 수술을 조금 더 권유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외래에서 그런 환자분들께는 제가 적극적으로 로봇을 권하고 있는 편입니다. 많은 위암 환자분들이 로봇 수술의 장점을 활용해서 수술 후에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암의 증상과 치료법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